막부 말기 신정부군을 상대로 도쿠가와 막부편에서 끝까지 항전하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쇼나이번의 흔적을 찾아 야마가타현 츠루오카시로 향했습니다. 츠루오카시에서 버스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쇼나이 공항은 일본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기자기한 크기였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바로 볼 수 있는 한 회사의 광고판에는 쌀이 맛있는 곳에는 나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쇼나이번을 지탱했던 큰 축 중 하나가 넓은 쇼나이 평야에서 생산된 쌀이었죠. 쇼나이번을 계승하고 있는 야마가타현 츠루오카 일대는 지금도 쌀이 맛있기로 유명한 고장 중 하나입니다. 쌀과 인연이 깊은 고장인 만큼 쇼나이 마을에서는 일본 최고의 쌀을 선발하는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열린 17회 대회 메이저 부문에서는 코시히카리를 앞세운 구마모토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쯔야히메라는 품종을 출품한 야마가타현은 공동 우수상을 받으면서 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쯔루오카 시내로 들어가는 연계버스가 있어서 리무진을 상상했습니다만 마을버스 같은 크기의 소형버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고정할 수 없어서 가는 내내 손으로 붙들고 있었네요. 버스에서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쯔루오카 추오코교 단체, 쯔루오카 추오코교 단체입니다. 오리노 카타와 오치카쿠노 부자와데 오시라세 내나이마스. 쯔루오카 역까지 버스비는 780엔입니다. 쯔루오카 역에 도착했습니다. 쯔루오카 출장 내내 제가 묵었던 숙소도 보입니다. JR 쯔루오카 역은 1919년에 개업한 이래 2014년 역사 내외장을 리뉴얼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쯔루오카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에도시대 쇼나이번의 대지주 혼마의 이름이 미용실에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남자 커트가 3600엔이라고 하니 대지주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후 4시면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1668년 차야 가에몬이라는 인물이 창업한 기요카와야 간판이 보입니다. 차야 가에몬은 야마가타현 기요카와 마을 출신이었는데요. 가에몬은 창업 당시 자칸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시작해 찻집, 여관, 잡화점, 기념품점 등으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특산품 문화창조 기업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35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쇼나이가 낳은 막부말기 풍우나 기요카와 하치로가
교토에 상경하기 전에는 당시 여관을 운영하던 기요가와야에서 항상 묵었다고 하는데요. 기요가와 하지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기요가와야에 묵으면서 남긴 글이 지금도 기요가와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쇼나이 공항 2층에서도 쯔루오카 일대의 전통 식품과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요가와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횟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이네라는 마트입니다. 날이 맑았는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쯔루오카 지역의 12월은 보통 20일가량은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후지사와 슈헤이 원작의 시대극 영화 중 황혼의 사무라이가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를 끌었는데요. 극중 무대인 가공의 번, 우나사카 번이 바로 이곳 쇼나이 번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야지라는 이름의 절인데요. 후지사와 슈헤이의 역사소설 요진보 1월 초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금방 흐려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목재 창고로 보이는데요.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쇼나이번의 중심인 지르가오카성의 외곽, 산노마루의 출입구 중 한 곳이 있던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정표 앞 건물은 니시진이라는 이름의 기모노 세탁소입니다. 9시에서 12시까지 하루 3시간밖에 영업하지 않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탁소 앞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쇼나이번의 번교, 치도관을 눈앞에 두고 너무 많은 비로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쇼나이번 본격 공략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